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로직과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마음에 드는 루프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드럼도 좋고 베이스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죠? 파일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트랜지언트 에디팅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자, 슬라이스 된 거를 들어보려면요, 일단은 원하시는 곳에 가서 더블 클릭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은 그때 옵션 스페이스바 들어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거를 들어보려면은, 자, 옵션 커맨드 방향키 오른쪽, 앞쪽은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가 잘 된 것 같은데 아주 가끔씩 틱틱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 단축키 T 누르고 Y 있죠? 줌 누른 다음에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면 확대가 돼요. 여기에 가서 다시 TT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가고 싶다 그럴 때는 TY 누른 다음에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가끔씩 나눠진 게 너무 많다 그럴 땐 여기 있죠? 마이너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점점 줄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나눠진 거 괜찮은데 딱 한 군데만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있죠? 자, 커서가 이렇게 됐는데 가시면은 이런 모양 바뀌었어요. 이럴 땐 더블 클릭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으면요, 다시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버트에 들어가서 여기 있죠? 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트랜지언트 마커스 그리고 샘플러 반드시 이걸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OK. 이렇게 하면은 로직에서 자동으로 샘플들을 슬라이스를 해서 샘플러에 넣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로직을 조금만 사용해봤다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패턴을 그대로 쓰려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편집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에디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로직 10.7부터는 얘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다시 컨버트에 들어가서 여기 있죠? 패턴 리전 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편하게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얘를 지우시고, 자, 여기 있죠? MIDI FX 항목에 가서 쭉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이게 있어요. 얘를 실행합니다. 참고로 이 플러그인은 여기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스케일을 선택을 하시고 잔뜩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주사위 버튼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패턴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키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요. 자, 간단하게 소리 한번 들어볼 건데요, 시작점이 아까 저희가 C1부터 했기 때문에 일단 내려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바뀌었죠?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별로면 다시 한번 또 누르고, 자, 보시는 것처럼 꽤 재밌는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참고로 노트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직접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드럼이 아니라 뭐 베이스나 리드나 뭐 그런 거였다 그러시면은 듀레이션을 좀 편집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있죠? 눌러서 듀레이션도 설정이 되고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은 여기서 노트를 잘게 쪼갠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캔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없애고 싶다. 없어졌죠? 넣고 싶다. 이쪽도 추가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패턴이 미디로 됩니다. 일단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더 편집하겠다. 그럴 때는 들어가서 여기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요, 이 플러그는 샘플에만 적용했는데, 미디 작업할 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악기를 하나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쓸 거니까 좀 낮출게요. 이렇게 하고, 원하시는 스케일을 고르고, 그런 다음에 키도 고르시고, 누르시면은 생성.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쓰겠다 그러시면은 여기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잘 되어 있죠? 자, 랜덤으로 만든 두 패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때 재밌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로직과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재밌는 비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